얼어붙은 몸과 마음 아주 깊은 곳까지 따뜻한 음악으로 녹여드리겠습니다. 아카라 스페셜 초대석 뮤지션들의 뮤지션 만능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 씨와 함께합니다. 아주 시리고도 허전한 월요일을요 묵직한 음악으로 훈훈하게 꽉 채워줄 선우 정화 씨와 함께할 거예요. 아카라 가족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악하는 선우 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보소 너무 좋다. 이렇게 듣는 것보다 제가 실제로 이어폰 끼고 직접 들으니까 목소리가 훨씬 더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쁜데 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선우정아 씨가요. 네. 안 그래도 요즘에 막 승승장구하시는데 네. 올해는 더 잘 될 수밖에 없겠어요. 1985년 5월 11일 소띠예요. 그렇습니다. 야 소띠의 해야. 소띠의 해 지금 나와주셨어요 여러분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21년 만을 기다렸습니다. 아 잘 될 거예요. 우리 더 잘 될 거예요. 이 문표 씨가요. 선우정아 씨의 감성 너무 좋아해서요. 애프터클럽 DJ 하실 때 잠도 안 자고 끝까지 다 듣던 애청자예요. 와. 다시 만나니까 반가워요 하셨는데요. 혹시 이때가 우리 PD님이랑 네, 맞아요. 같이 하셨을 때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저랑 함께하는 우리 PD님한테도 자랑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선우정아 씨. 아유,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 정말 초대를 했고요.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박재희님, 권정아님, 진주님 많은 분들이 반겨주고 계세요. 우리 임현근님께서도요. 야 선우정아님 오셨네요. 길고 긴 코로나 시국에 의도치 않게 집에 있는 시간 많아졌는데요. 좋은 노래들 뒹굴뒹굴이나 이번에 동거 같은 노래들 정말 위로되어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어떻게 아셨죠? 이 노래가 정확히 오늘 아카라 큐시트에 나와 있는데 그니까요. 이게 어디 뭐 노출이 돼? 이거 어떻게 알고 계시지? 소름. 야, 심지어 오늘 이 노래들 라이브로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우정아 씨는 뮤지션들의 뮤지션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나 뭐 또 방탄소년단이 좋아하는 가수라고 또 언급이 많이 돼서 그렇죠. 좀 뿌듯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뿌듯하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그분들한테 괜히 죄송한 게 아니 뭘 죄송해요. 아니 왜냐면 이제 그분들 한 번 노래 좋다고 해주셨는데 계속 너무 거론이 많이 되니까 아니 한 번이라도 거론 한 게 어디예요?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네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우리 이 선우정아 씨 예전에 네. 그 복면가왕에 출연하셨을 때요. 네. 그때 아저씨 OST를 부르셨잖아요. 네. Mad Soul Child Dear를 부르셨을 때 제가 네. 그때 판정단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혹시 아마 기억 못 하실 텐데. 맞아요. 그 가면 쓰면 약간 그죠? 좀 롱롱해지죠. 네. 좀 약간 TV처럼 보이고 이래 가지고 계셨었구나. 제가 그때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선우정하신 걸 모르고 네. 와 저런 노래 잘하는 사람들 참 여기저기 많구나 왜 이렇게 다 노래를 잘하지 그랬는데 그게 선우정하씨였거든요. 제가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본격적으로 더 딥하게 빠지게 된 계기가 네. 그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근데 복면을 쓰면 사실은 노래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셨지? 5연승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마음이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미디어가 익숙한 뮤지션은 아니었다 보니 얼굴이 가려지니까 노래할 때는 일단 마음이 편했는데 물론 불편한 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편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노래에 집중할 수 있는 네. 시간이 또 될 수 있으니까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대단한 노래들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뭐 블랙핑크 휘파람도 하셨고 네. 레드벨벳 노래도 하셨고 마마무 노래도 하셨는데요. 혹시 실제로 이 원곡 가수분들이 만나서 네. 너무 잘 봤어요 한 적도 있으셨어요? 아마 레드벨벳 분들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몇 분 네, 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고 아, 이 무대를 보셨나 보다 그쵸? 네
그리고 뭐 토이 선배님 노래도 했었는데 네. 리셋이라는 곡을 했었는데 별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너무 너무 감동받으셔서 왜냐면 요거 보소 나보다 더 잘하네. 그래서 모르는 애써 모르는 척 했던 거 아닐까요? 아, 선배님보다는 제가 노래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너무 잘해서 아마 모른 척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 선우정아 씨 무대 보면요 이 네티즌 분들이 또 이런 리뷰를 남기셨는데요. 네. 라이브 직접 들으면 기절해요. 환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이렇게 아이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많이 좀 쑥스러우세요? 네. 오늘 계속 칭찬 근데 칭찬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 선우정아 씨가 네, 어쩔 줄 몰라 하시지만 네. 잠시 후에 또 라이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물론 사심도 있겠지만 6개월 만에 우리 선우정아 씨 싱글 앨범이 나오기도 했어요. 네. 네, 신곡 동거. 네. 제가 또 주말에 음악 방송도 잘 챙겨 봤거든요. 빨간 기타 메시고 귀엽게 레이스 이렇게 입으시고. 네. 어떤 노래인지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노래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불 같은 포근한 노래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불이 그냥 단지 우리 신체만 따뜻하게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이불 안에 있으면은 그 안심되고 그쵸. 안정감이 드는 네, 그런 심적인 위로도 있잖아요. 그죠. 약간 네. 그래서 심신을 다 그렇게 이불처럼 감쌀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어른 가사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네. 이거 작사도 다 직접 하신 거잖아요. 네. 작사 작곡 하신 거잖아요. 네. 실제로 어떤 영감을 받으셔서 네. 이렇게 쓰셨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이 정도로 어른 가사라고 하기에는 네, 되게 약하게 쓴 거긴 한데 네, 많은 분들이 예.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런 쪽으로는 이렇게 많이 안 썼다 보니까 좀 놀라셨나 봐요. 왜냐하면 저도 네. 봄처녀 이런 노래 듣다가 네. 잠든 너의 맨발을 가만히보다 모든 곳에 입 맞출 수 있어 이런 가사를 보니까 아 충분히 어른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뭐 일단 뭐 이제 40 다 되어가는 어른이기 때문에 네, 이런 가사는 뭐 그래서 저 말 그대로 이 첫 가사가 제 네. 노래 이 노래 시작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냥 어느 평범한 아침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족의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막 너무 감사하고 막 커튼으로 햇볕 들어오고 뭔가 이 이불에 그 바스락거리는 느낌이랑 우리가 이제 막 잤으니까 그 방 안이 되게 공기가 덥잖아요. 네. 약간 그것들이 그냥 평소인데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어느 아침이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네. 그 다른 날과 다를 게 없는 날인데 네. 유난히 그날의 모든 기분이 크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날 쓰셨나 보다. 그런데 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또 이거를 그렇게 또 안영미 씨께서 이 가사들을 그렇게 심오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제가 그것도 봤는데. 이 노래 듣고 힐링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또 요즘에 이런 시기에 네. 이런 작은 위로 가사에서도 우리가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혹시 일부러 좀 이런 시기에 맞춰서 발매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발매 시기를 뭐 계획을 하고 이런 거는 없고 그 단지 저도 이 시국에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나. 자연스럽게. 네, 좀 더 일상에 감사하게 되고 함께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이 좀 감동을 느끼게 되고. 네. 네, 그런 거를 네, 그래서 이런 곡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제 이 노래 라이브로 들려주실 때 많은 분들이 또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좀 위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노래 따끈따끈한 노래 동거를 라이브로 한번 청해를 볼 텐데요. 청해 볼 텐데 일단은 우리 라보라님께서 언니 목소리 놓고 싶어서 이어폰을 장착을 했습니다. 셔크. 저도 이어폰을 지금 끼고 있거든요. 자 우리 정아 씨 준비되시면 라이브로 바로 저희가 청해 볼게요. 예. 자, 저희는 선우 정아의 동거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가만히 보다
바깥 바람은 틈만 나면 겨드러 춥게 해. 조금 더 안을래 가까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이 우후 있잖아 난 너를 아직도 하지만 it's not romantic to clean the bathroom is it honey 마음껏 뒹굴거릴 수 있으니까 여긴 완전한 둘의 세계야 저 바깥에서는 감춰 숨겨두었던 모든 걸 조금 더 아, 좀 울어도 됩니까? 아, 또 눈물이 여기 고이네요, 세상에. 아, 너무 좋다. 선우정아 씨, 어떻게 된 거죠? 너무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선우정아의 동거. 아, 역시 노래는요, 라이브로 들어야 돼요. 아, 그니까. 아, 음악방송도 물론 저는 재밌게 봤지만, 잘 봤지만, 라이브로 들어야 되네요. 아, 너무 좋네요, 진짜. 낮 3시 반인데요. 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라이브에 빠지셨어요. 네. 이미정님께서 세상에 우리 남편이 전화 왔잖아요. 선우정아님 라이브 한다고 들으라고! 들으라고. 와. 남편분이 또 팬이신가 봐요. 그렇죠. 아, 너무 좋다. 이나림 님도 목소리 완전 매력적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계속 길가에 맴돌 것 같고 0390 님께서 아마 지금 보는 라디오를 안 보시고 라디오만 들으셨을 때 라이브가 아닌 것 같아서 보라를 보고 또 확인을 하셨대요. 아유. 아, 우리 정수현 님께서요. 2019년에 한 페스티벌에서 선우정아님 노래 듣고 아 라이브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네요. 방송에서 듣는 음색과는 다르게요. 그 생동감이 즉각적으로 전달이 돼서 몇 번이나 소름이 돋았다고요. 다시 한번 페스티벌이나 콘서트 가서 라이브 듣는 게 제 소원이에요 하셨는데요.
아, 우리 선우정원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더 많은 공연으로 관객을 만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아, 그렇죠. 진짜. 우리가 흔히 그 공연이 고프다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너무 공연하고 싶으시죠. 네, 이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무리 그 온라인 뭐 생중계를 한다고 해도 맞아요. 이게 실시간을 떠나서 사람이 앞에 있어야 저희가 내뿜는 에너지가 갈 텐데. 그렇죠. 그게 참 아쉽죠. 네, 또 하루빨리 우리가 공연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그럼 저희는요. 제가 반했던 그 노래 선우정아 씨가요. 복면가왕에서 불렀던 Dear 듣고 3부에 돌아와서 이어갈게요. Oh, you can tell. 아우 재미있다. 여러분들 음악 나가는 동안 저는 아주 사담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3부 시작했고요. 오늘 스페셜 초대석 선우정아 씨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지금부터는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요. 제가 특별히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이름하여 DJ와 게스트의 밀착형 토크 공통점 토크! 그냥 와우. 뭐 갖다 붙여봤어요. 아니 선우정아 씨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요. 저랑 네.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오. 거의 뭐 평행 이론 수준으로다가 공통점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샤디와 선우정아의 공통점. 아니 이거는 이거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대한민국 여기 써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아티스트지만 알고 보면 가정생활에도 충실한 유부녀다. 첫 번째 줄은 저도 굉장히 좀 부끄럽네요. 예. 그 동거 그 노래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분에 관한 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또 아주 뜨거운 사랑 끝에 결혼에 또 성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처음에 생각했듯이 네. 선우정아 씨 되게 그냥 젊은 아티스트 뮤지션까지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젊은 아티스트 어리고 젊은 아티스트 그 결혼을 했다고 하면 주변에서 좀 다들 놀래시죠? 반응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하거나 인터뷰하거나 할 때 좀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좀 결혼한 지도 꽤 됐고 그리고 워낙 오래 만난 그 분이랑 결혼을 한 거라. 아니, 19살에 만났어요? 아, 네. 그때 사귀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랬어가지고 그냥 뭐 저의 삶의 너무 반 이상이니까 그래서 그냥 네, 편하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야, 멋있네요, 근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네. 결혼했던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멋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오, 정확히 언니도, 멋있습니다. 언니도 멋있으세요. 그건 예, 그건 그 둘 다 멋있는 사람으로 임영근 님께서 동거 가사 들으니까 이런 생각 드네요. 야, 이런 찐사랑 받는 그분께서는 전생에 뭘 하셨을까? 나라를 한 세 개쯤 구하신 듯 하셨는데요. 반대죠. 그분이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아 씨를 만난 거죠. 아, 근데 여러분들도 네. 알다 시피 이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분은 저한테 노래 갖고 사기 좀 그만 치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우리가 또 사생활은 우리끼리 한다고 멀리서 봐야 네. 희극이거든. 그렇죠. 이게 네. 둘밖에 모르는 그런 네. 면모는 이제 그 노래에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뭐 그 제가 사랑 표현 같은 걸 잘 못하는 편이라 그래서 자꾸 노래에만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노래 가식적이라고 생각할 네. 수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저도 집에서 저한테 바깥 양반이 마동석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그 왜 두툼한 네. 겨울옷 있잖아요, 요즘에. 네. 그거 입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으면 저 마동석 씨인가요? 네. 네, 자꾸 그런 놀림을 받네요. 네. 샤디님도 약간 무뚝뚝하신가 봐요. 네, 저도 애교가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노래는 세상 저도 달달하게 썼지만 네. 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네. 맞아요. 저도 I'm in love 같은 노래 그렇게 사랑스럽게 부르잖아요. 네. 네. 평생 그렇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희도 네. 이제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참 이 결혼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커리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정화 씨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음악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 어떤 이게 우리는 우리한테 직업이니까 네. 이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활동하는 모습 쪽에서는 오히려 사실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인 활동을 한 것도 있고 네, 제가 뭐 앨범 낸 지는 오래됐지만 네. 이렇게 공연하고 다니고 활동이라고 한 거는 13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미 그 전에 결혼을 했으니까 저는 네. 더 먼저 뭐 활동보다 먼저 하셨으니까 네,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좀 생각이 오히려 많아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철없게 네. 이렇게 필터링 없이 활동을 했다면 결혼을 하고 조금 나이 드니까 이게 행동 하나하나가 좀 조심스러워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이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더 조심스러워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음악적인 거에 달라진 건 잘 모르겠지만 맞아요. 이게 좀 지켜야 될 가정 그러니까 나의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네, 어른스러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 음악이랑은 좀 별개로요. 네. 우리 정아 씨가 생각하는 뭐 결혼의 장단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네. 그냥 너무 연애 때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약간, 네, 사실 크게 저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고 사는 편이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사실 동거라는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 만들고 동거라는 제목을 붙인 것도 결혼을 한 상태지만 저는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을 안 하고 싶었어요. 약간, 저도 그랬어요. 네, 좀 철없는 로망으로 결혼을 안 하고 평생 얘랑 같이 살면 사귀면 그러면 좋겠다. 그 옛날에 그 브란젤리나 커플이 오랫동안 결혼 안 했던 것처럼. 그래서 약간 약간 겁마처럼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뭐 이래저래 이렇게 상황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좀 더 나아서 했지만 결혼이란 것이 이 반려자를 만나서 반려자와 평생을 함께하는 거에 정말 이게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네. 저도 오히려 그냥 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러면 우리 그럼 이거 넘어갈까요?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요. 우리 네. 샤디와 선우정의 기가 막히는 두 번째 공통점을 한번 갈 텐데요. 자, 두 번째 공통점 바로 집순이다. 집순이세요? 정말 완벽한 집순입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성격이 이제 네. 좀 활발하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외부적인 활동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목소리에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텐션이 높긴 한데 네. 그게 이게 지속적인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어쩌다가 업다운이 심하구나. 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네. 한 번씩 사람들을 만나면 그걸 다 터뜨리고 몰아내서 네. 그걸 좋아해요. 하고. 모르는 걸 좋아해요. 아니 네. 우리 정아 씨는 이제 뭐 이렇게 스케줄 바쁠 때 빼고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좀 평균적으로는 이 패턴이 어떻게 되세요? 일과가? 진짜 집에서 그러니까 저는 예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인간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어나서 나가기까지의 시간을 거의 반나절을 쓰는 것 같고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빨리빨리 하는 게. 그래서 스케줄 할 때만 그렇게 살고 스케줄이 없는 날에 그 작업만 하는 날에는 진짜 막 미적 아주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이제 해가 질 때쯤 출근을 합니다. 작업실로.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작업을 막 하고 또 집에 와서 자고 또 다시 반나절 동안 집안에서 일어나는 데 시간 다 보내고 좀 느림의 미학으로 사는 분이네요. 네. 예, 저도 그래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네. 예를 들어서 운동이 필요해서 운동할 때만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만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고 맞아요. 평소에는 그냥 진짜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네, 움직임도 없고 근데 그러면서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힐링이 되고 네. 우리 장시림님도 집순이 중에 최고 아웃풋 선우 정아 하셨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뭐 사실 어쩔 수 없이 또 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도 그쵸. 하죠. 집에서 뭐 뭘 좀 하세요? 요즘에 내가 뭐에 좀 빠져 있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저도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저는 요즘에 그냥 드라마 정주행만 하거든요. 아. 옛날 드라마 그런 것만 보고 있어요. 저는 소리 나는 것도 싫어가지고 진짜 아무 음악도 안 틀어놓고. TV를 켜놓으세요 혹시? TV도 안 켜요. 어떤 분들은 집에 그 고요한 게 좀 무섭다고 해서 TV를 아. 무조건 켜놓는 분이 있거든요. 저는 고요해야 돼요. 저는 TV 볼륨을 1로 해놔요. 1. 그러니까 오, 거의 신기하다. 그냥 사부작사부작 요 소리만 아. 들리거든요. 저는 그 네. 이제 화장실에 환풍기 소리 그 뭐 공기청정기 소리 어. 이것들만 존재하는 그 무음 상태가 아. 작업에 귀를 많이 혹사하니까 아.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는 이게 조금 약간 쉬게 해줘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네. 어, 그러시구나. 그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선배 후배님들께도 네. 이제 그 작품을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좀 어떤 영감을 받으세요? 예를 들면은 김이나 작사님은 네. 그 가수를 정확히 떠올려서 이 사람이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아마 그런 상상을 하고 가사를 쓰신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정화 씨는 어떻게 작업을 하세요? 저도 아무래도 그 주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분이 가진 이미지나 네. 뭐 그래서 제가 잘 만약에 뭐 모르는 분이라면 뭐 인터뷰 같은 거 찾아볼 때도 있고 아~ 네 그래서 그분이 뭐 평소에 무슨 생각하는지 겉으로 보이는 거 외에 이런 걸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여력이 되면은 무조건 만나요. 아니면 아, 직접 미팅을 좀 해서 네, 연락을 하거나 뭐 이런 소통을 하든지 SNS로라도 아, SNS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 메신저 톡으로? 네, 메신저 네. 뭐 그걸로 소통을 하건 아니면 만나건 네 네. 그럼 저도 이제 소통을 했으면 좋겠네요. 정아 씨랑 지금도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럼요. 여기서 야, 선우정아 씨가 정말 집순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노래인데요. 야, 이 앨범 자켓이 굉장히 전 깜짝 놀랐어요. 꽃밭에 네. 소가 있더라고요. 네. 자, 이 노래 바로 딩굴딩굴인데요.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이 딩굴딩굴? 이게 샤디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서 뒹굴거리는 그 시간이 너무 참 소중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 저도 그렇게 하면서 여러 생각들, 공상들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다가 이 노래가 이런 순간이 노래로 나와도 귀엽겠다 해가지고 쓰게 된 노래입니다. 네, 아 여러분들 뒹굴뒹굴을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대굴대굴 하루를 종일 한자리에서 뒹굴뒹굴 대굴대굴 움직이 운동 효과가 최고 누워있는 게 가장 좋아 특히 밥 먹고서 바로 누우면 소가 든다고 겁을 주던데 나는 원래 소띠라 괜찮아 먹는 것도 귀찮아 씻는 건 당연하고 화장실도 그냥 참을래 인생은 한 방이야 물어서 한 번에 딱 벼락치기가 최고야 연애도 귀찮아 사람들이 귀찮아 생각하는 게 다 귀찮아 멍청이는 아닌데 깍쟁인도 아니야 계산하는 거 완전 귀찮아 뒹굴뒹굴 대굴대굴 주말을 내내 한자리에서 한 시간 더 뒹굴뒹굴 대굴대굴 내 몸 하나 누운 딱 그만 Every day my lazy days my long brain walks so slowly Every day the sleepy days walk so slowly I'm the only I can't wait 누가 질러가든 이미 난 늦었어 눈을 감아버렸어 어디 가요 이리
여기서 한숨만 돌리고 가. 배부르고 따뜻하죠. 누워봐요. 할값이 아주 싸. 손도 많은 양심 조금 분노의 양치질 닦아버려 피너츠 초콜릿 다 묻히고 먹다가 잠들어버릴 거야. 나의 세계는 평온해요. 끝없이 펼쳐진 평야가 극세사. 도망가고 싶어서 살벌한 현실에서 나 약해 빠진 애티튜드. 가진 게 없어서 시간으로 플렉스 분명 후회할 걸 알면서 조금만 조금만 더 그러다 하루 순삭 나는 타노스랑만 먹어. 쉽게 없애버리지 요일 하나쯤 쓱싹 우주 최강 느림보 뒹굴뒹굴 뒹구르르 뒹구르르 대굴대굴 대굴르르 하루를 종일 아유 좋다 좋다. 아니 이 노래 신청곡이 앞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겠는데요? 아 그럼 좋죠. 아 징굴 징굴. 아 좋네요. 라이브로 듣고 오셨네요. 이윤혜님께서 어머 나잖아 애 낳고 징굴 징굴을 못해서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요 두세 달에 한 번씩 연차 내고 그냥 누워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셨는데요. 오, 이게 진짜 네. 이게 휴식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가만히 있는 거. 오늘 마스크 쓰고 노래하기 아마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도요. 권정화님이 아 마스크에 마이크 파묻히는 거 참 귀엽네요. 예, 진정한 팬이신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소은미님께서 나도 정화 언니 집에서 반려인간 하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아 좋네요. 라이브가 확실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선우정화 씨.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된 거죠?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또 네. 뒹굴뒹굴을 하시는 입장에서 네. 네, 그런 삶을 사시는 입장에서 더 공감이 가시는 게 아, 그런가 봐요. 네, 우리 장시림님도 뒹굴거리는 건 똑같은데요. 왜 선우정화님 명곡을 내고요? 아 배워갑니다. 저는 집에서 뭐 하는지. 지금 이 명곡을 듣고 계셨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네, 가장 뭐 바쁜 걸 하고 계셨던 거죠. 어, 우리 정화 씨는요, 사실, 뭐, 네. 본인의 작업도 많이 하시지만, 정말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같이 작업하고 싶은 또 아티스트로 손에 꼽으시잖아요. 어, 저도 요즘에 뭐 좀 많이 이제 좀 뭐 고민들 중에 하나가 네. 있는데, 네. 저는 앞으로 어떤 음악이 좀 어울릴까요? 어, 제가 뭐 감히 제가 사실 갑자기 어떤 음악이 어울릴까요? 제가 뭐 뭐라 그러지? 저의 색은 있으나 제가 네. 뭘 트렌드를 읽고 예. 어떤 아티스트에게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는 걸 잘 아는 그런 프로듀서는 아닌데요. 네. 근데 그냥 제 욕심에 제가 보고 싶은 샤디님의 무대는 네. 뭔가 그 가수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있잖아요. 세이소 도착해. 아, 아 맞아요. 약간 그런 거 하면은 너무 예쁠 것 같은 느낌. 어 그럼 이번 앨범은 도자켓의 세이소 같은 음악을 한번 준비해 볼까요? 목소리가 일단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 스타일을 하시면. 안 그래도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거든요 그 아, 노래가. 진짜요? 그래서 뭔가 어. 그 노래가 되게 트렌디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네. 이렇게 음악적으로 파고들면은 되게 빈티지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섞은 느낌이 너무 잘 아, 어울릴 것 같아요. 오케이 참고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참고할게요. 자, 해가 바뀌었어요. 이제 또 저희는 한 살 더 예,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떠세요? 음악적인 고민 정말 많이 하시죠? 우리 정화 씨는. 음악 자체라기보다 네. 이야기에 고민 많은 것 같아요. 이야기요? 그러니까 사실 음악 스타일 자체는 뭘 하건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아~ 음악으로는 국경도 뛰어넘는다 막 이런 말 있는 것처럼. 그럼 혹시 정화 씨도 음악에 대해서는 많이 열려 있는 편이세요? 아, 그 장르적인 부분으로. 네. 아~ 그래서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중년의 나이가 돼서 힙합을 할 수도 있는 건데.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그쵸? 들어가는 메시지가 아~ 네 어떤 삶의 시기와 조금 맞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은 좀 많이 해요.
아, 음악을 전달할 때 그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이게 너무 예를 들어서 동거 이번에 낸 것도 네. 지금 어느 정도 저의 이 뭐랄까 관록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열륜? 네, 짬바? 네. 네. 그런 게 이제 살짝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좀 더 편안한 건데 아, 그쵸. 만약에 제가 막 20대 초중반인데 이런 가사를 내기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쓸 순 있지만 이렇게 발표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럼 듣는 사람이 이제 좀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시네요. 네,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고민에 의해서였다면 이번 노래는 정말 훌륭했다. 아. 네, 본거 정말 훌륭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저희는요 아브라카다브라 3부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아 오늘 뭐 커피숍에서 둘이 수다 떠는 것 같이 재밌었네요. 네, 좋아요. 네, 네. 아, 우리 6460님께서요. 2020년에 선우정아님 덕질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운이 좋게 대면 공연도 두 번이나 볼 수 있어서 진짜 행복했고요. 또 새해에는 동거라는 아름다운 곡으로 좋은 출발했으니 더 승승장구하는 뮤뮤님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해요 하셨어요. 아,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정아 씨를 응원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뭐 이번에 신곡 나왔지만 앞으로 네. 하는 또 음악적인 것에도 저도 또 응원을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네. 진짜.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들려드리면서요. 또 저도 함께 인사를 드릴게요. 정아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샤디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나와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에러 에러 에러